네, 이제 앤디 매키 드리프팅 마지막 D 파트인데요. 자, 우선 숫자 22. 여기서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다음 왼손의 새끼손가락으로 이 4까지 왼손 레프트 해머링으로 하나, 둘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그다음에 이게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이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까지만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숫자 5가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한칸 옆으로 가서 5만 딱 잡는 순간에, 엔디시브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팜과 이 1번 손가락을 같이, 마치 우리 코타시보 하는 것처럼, 너무 센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건데, 뭐, 코타시보를 하셔도 되고, 엔디시보 1번 손가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를 4, 5, 5를 해머링으로, 이런 식으로 얘만 3개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확 날라오는 거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덟에 이제 해머링이 빡 날라오는 거죠. 하나, 둘. 네, 여기까지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 허스트로크. 자, 여기는 일단 허스트로크 하고, 그 다음에 업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여기에 허스트로크 다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잠깐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가짜 업. 네, 여기 가짜 업까지 한 거고요. 이제 업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얘네 둘을 빼는 거죠. 2번, 3번 손가락을 빼서 두칸 옆으로 가서 다운업을 연주해주고 나서 여기를 요두 손가락이 또 해머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요 000을 이렇게 누르는 요 손가락이 아래로 후루룩 내려서 스트로크를 만드는 거예요. 레프트 스트로크. 그 다음에 오른손이 탭핑 하모닉스 쳐주고 1번 손가락으로 저음 줄에 한두줄 정도만 올려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를 또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면 스타일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주를 좀 하는 편인데, 요걸 잠깐 해보면, 저는 여기다 이 촵을 넣어요. 이걸 원래 저는 이렇게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둘 찹밤 따라 찹밤 읍밤 찹밤 슬라이드 빰밤. 이것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얘는 똑같아요. 하나 둘 했죠. 그다음에 X 때샵 넣고요. 이제 이 녀석을 위로 당겨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찹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다운업. 그 다음에 또 찹밤 할때 손가락이 4, 5, 5로 옮겨집니다. 0도 그냥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찹밤, 다운업, 찹업.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더. 하나, 둘, 찹밤, 하나, 둘, 찹업. 그 다음에 여기에 팜을 하나 넣고요. 이런 식으로도 칩니다. 네,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을 쳐줬죠. 그 다음에 찹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업하는 동시에 왼손이 두 칸 슬라이드 올라가고 왼손 스트로크 한 다음에 탭핑 업. 네, 이어서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맨 앞에부터 하 둘 셋 넷 하 둘 셋 업 쿵 업 잡 업 슬라이드 슬라이드 빡 하 둘 잡 업 다운 업 잡 업 가짜 업 잡 업 슬라이드 스트로크 빰 업 요렇게 저는 연주하는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게 원곡 스타일이에요. 이게 원곡 스타일. 이거 한번 더 해보면 하, 둘, 셋, 넷, 다, 역, 하, 업, 갓, 업. 네, 한번 더 하, 둘, 다운, 업, 잡, 업, 가짜,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을 총 3번 연주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로 할지 이거로 할지 정해서 총 3번을 했다고 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데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영영으로 사라지죠.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래서 저는 여기를 또 해머링으로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박자 쉬어주고 그 다음에 팡. 여기 다운 업으로 쳐도 되고 다운 다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해머링으로 6, 7, 7, 7을 쳐준 다음에 당연히 여기 레프트 스트로크 만들고 탭. 그래서 이제 방금 연주한 걸 총 3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3번 한 다음에 요 녀석을 이제 네 번째 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웃, 여, 하, 빵, 차.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네. 여기는 저는 또 습관적으로 탭을 쳐버리긴 하는데, 탭을 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 치고, 공 치고, 왼손 와서 스트로크 이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곡의 연주를 참고하되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